월추사는 산세가 참 독특한데요. 어쨌든 이런 산세를 가진 산이 어떤 이런 남쪽,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어떤 그 흥망성쇠,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어떤 운이 있듯이 산에도 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 명산들이 있는데 왜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월출산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월출산을 이렇게 월출산에 주목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째는 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강진군 경포대인데, 그 경포대 그 탐방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뒤편에 그 중심적으로 딱 V자 계곡 그 뒤편에 이렇게 쫙 월출산 그 천왕봉이 그 형세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형상을 지닙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민족적인 그 예언이나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2000년도가 이제 그 중천시대 또는 정역시대 그 어떤 운이 발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역시대나 중천시대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천지,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정한 어떤 하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월출산에는 많은 귀한 개석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 인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면상 중에 그 천왕봉이 사람의 인면상 측면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각도에서 이렇게 그것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는 상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쪽 언란마을 지역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저 천왕봉을 가장 높은 그 천왕봉 봉오리를 한 809m 정도 되는데 그 봉오리를 코로 보고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 우측이 입, 입술 또는 혀, 입, 그리고 그 밑에는 목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또 코, 천왕봉 봉오리에서 좌측편으로 이 콧등을 따라서 그 다음에 눈꺼풀, 눈,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게 여기서 추산해 봐도 300m도 넘고 한 500m, 300에서 또는 500m 정도까지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월출산에 저렇게 큰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한 그 신령스러운 모습을 한 그 모습이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월출산에 오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 월출산 천왕봉이 왜 현 시대의 가치를 어떤 중요한 의의를 지니냐 하면, 월출산이 2017년 이후로 또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특히 2017년 정인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그 운이 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것을 좀 꿈을 통해서든 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든 저한테 오는 제가 느낀 메시지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어제 저는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발현된다는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걸 그냥 제사님만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어떤 발견이나 발명은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변 상황에 그것도 깊은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운이 발현되는 시점의 어떤 그 운기의 발현 그런 것과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그 운을 이렇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제산의 기운이 발현된다고 했을 때 그 기운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산의 기운이 발현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산이 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사람은 뭐 어떤 자기의 그 기운이 발현될 때 사업이 왕성한다든가 활동력이 증가하듯이 산도 그 자신의 기운이 발현되고 있음 또는 발현되고 그는 어떤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방식은 대부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전하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전한다 어떤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반인뿐만 아니라 많은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도 그런 꿈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큰 발견을 하거나 인류 역사상 큰 어떤 그 난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기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월제산의 기운이 정약시대, 즉 인전시대 또는 중천시대를 맞이해서 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그 기운이 발현이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월제산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준비를 해온 거예요. 즉 말하자면 월제산을 오르셔서 보시면 수많은 그 바위들의 형상의 모습이 다양한 동물 또는 뭐 다양한 형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산들보다도 그 인면상이 많아요. 즉 말하자면 그것이 그 가장 합리적인 이유에 월제산이 현 시대에 어떤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은 선각자들이 예언한 그런 정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기운을 창출해내는 그 독특한 힘은 그 바위의 형상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의 형상 속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의식을 새로운 어떤 능력과 그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깊은 어떤 그 근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이렇게 소산하는 시점이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현 시대에 그게 크게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도인들이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저뿐 아니라 제가 만난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거의 저와 대동소이한 그런 견해를 갖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출산의 기운이 신성하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그 기운을 동작으로 표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월출산의 천왕봉의 어떤 기운을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이 월출산 전체적인 기운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봉우리의 기운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먼저 월제산 전체의 기운이 어떤 흐름을 특성을 지니는지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월지산의 기운에 대한 흐름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월지산 기운이 해석하면은 어떤 기운을 느껴졌습니까? 단순하고 강인함 또는 심의 어떤 그 흐름이 엄숙하면서 그 어떤 흐름이 경건함 그런 측면의 그 기운을 느꼈습니다. 궁극적으로 월출산의 기운이라는 게 다른 산들하고 아니면은 어쨌든 인간들하고 어떤 쪽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출산은 신성함, 그러니까 하늘의 신성함을 표현한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운 자체가 산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런 점을 그런 어떤 그 영성 쪽으로 또는 그 의식의 어떤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깊이 있게 해주는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충만하다고 할까?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약간 그 명상이라든가 어떤 정신세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출산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월출산은 북한에 이제 금강산이 있지만 남한에 이제 그 소금강으로서 금강산의 정기를 어떤 표현하는 작은 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월출산은 최소한 70여 명의 도통군자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신령스러운 그 산의 어떤 그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월출산이 보통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여기가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산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잡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 202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어떤 전환기가 2017년서부터 12년간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서부터 따지면 12년을 더하면 2019년, 네. 2020년이 말하자면은 어떤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갖는 시간대,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도 많은 갈등의 요소 또는 세계적인 사람들의 의식의 깊이가 많은 그 감정적인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2017년서부터 12년간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왕봉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예, 천왕봉의 기운은 월출산에 많은 인면상이 있지만 그 가장 큰 그 인면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인면상의 크기는 300m가 넘습니다. 얼굴 모습만. 그러면 한번 저 기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의 기운은 월출산에 오르는 사람, 저희가 정성껏 월출산 천왕봉에 올라서 기도를 하시든 또는 명상을 하시든 또 어떤 그 고요히 앉아 있기만 한다 하더라도 제3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열리도록 하는 많은 그 오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내적인 깊은 제3의 눈을 열리게끔 하는 그 기운이 특히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왕봉의 기운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 형상의 어떤 그 기운의 그 에너지인데 그 특히 그 모든 사물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눈을 열도록 하는 힘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상승되는 어떤 상태의 장소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천왕봉에 오를 때 고기를 드시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하자면은 담백하고 채식 중심의 그 식단을 과일이라든가 자기가 몸을 정결히 한 다음에 오르면 반드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로부터 신성한 장소에 가거나 사원에 가거나 사찰에 가거나 또는 교회에 가거나 자기 몸을 이렇게 정결히 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 기운을 그 신성한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천왕봉에 대해 천왕봉의 기운 자체를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느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신 공부를 할 때 제3의 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그 제3의 눈,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리게끔 하는 힘이 특별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겠습니다.
월출산 기운이 어떠세요? 월출산 기운은 느리면서도 어떤 기운이 느리지만 약간 기운이 강한 그 흐름이 있고 또 날카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꽂히는 심이 그 기운이 되게 날카로운 상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심이 좋고 또 하늘에서 예리하게 내려 꽂히는 그 기운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천왕봉에 대해서 해주시죠. 천왕봉에 대한 기운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봉의 기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 제3의 눈을 여는 기운이 강하게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봉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상이나 뭐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어쨌든 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천왕봉에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오르거나 뭐 그런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천왕봉에서 일심으로 자기가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 내면을 집중하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렇게 북돋아 준다 그럴까? 그런 힘이 아주 강력한 봉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천선의 주봉인 천왕봉이라고 합니다. 해발 809m로서 월출선 전체의 모든 기운이 가장 가장 응집된 봉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봉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하늘천 임금왕, 하늘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임금, 그분의 정기가 이렇게 서로 정기가 응집된 산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 봉우리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의 천재 또는 천왕의 기운이 이 월출산의 천왕봉과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는 경포대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월출산의 전체적인 기운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동작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천왕봉에 올라서 한번 직접적으로 그 천왕봉이 갖고 있는 기운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 정미하고 날카롭고 강력한 그 기운의 흐름이 이렇게 좌우 또는 앞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하늘의 기운이 응집된 천왕봉에 오르실 때는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정결히 한 다음에 오르시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기 어려운 하늘의 어떤 그 신성한 기운을 확실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멀칠산 천왕봉은 그 사람들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눈, 그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힘이 강한 그 봉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출산 천왕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월출산 천왕봉은 이 봉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기운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 가장 그 모든 봉우리가 하늘의 기운과 뭐 이렇게 호흡하고 있지만은 특히 월출산에서 이 천왕봉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늘의 신성한 기운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고 있는 이제 중심적인 봉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포대 쪽이나 강진 쪽에서 이렇게 월남마을 쪽에서 또는 그 뒤편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천왕봉이 모습이 코의 형,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의 모습인데 특히 코의 모습 그리고 저쪽에 이제 구정봉, 향로봉 쪽은 그 머리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쪽이 우측으로 사자봉 쪽 이쪽 밑으로는 그 입, 인중, 입 또는 턱 그렇게 해서 목을 지나서 저기 양자봉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저쪽은 그 가슴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뚜렷이 누구라도 이렇게 대략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산의 어떤 형세, 산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실산이 현 시대에 있어서 왜 그러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 하면 새로운 시대는 우리 이제 민족적인 예언적인 관점이나 어떤 종교 민족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소중하지만 소중화가 변해서 대중화가 된다. 즉 말하자면 약소국가로서 어떤 현재 놓여 있지만은 앞으로는 세계의 1등 국가 또는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로서 그 역량을 갖추고 그렇게 발전한다는 희망적인 그 예언적인 어떤 선각자들의 그 기록된 예언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월출산은 그 자세히 이렇게 등산을 해서 보시면 특히 동물의 형상이나 수많은 동물의 형상이나 또 사람의 인면상 크고 작은 사람의 인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내에 그 300m 정도 크기의 얼굴상을 가진 그런 어떤 산의 그 바위 모습이라든가 바위 형태라든가 산의 어떤 그 봉우리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형태로 출산하는 수많은 그런 어떤 형상이 나오긴 하지만 월출산처럼 아주 또렷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점이 인면상이 많은 점, 특히 거대한 그런 인면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이 월출산이 그 앞으로 이제 그 인간이 그 정역 시대라든가 중천 시대 그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정한 천지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이런 중천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그 바위가 간직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점이 월출산이 현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쪽 남쪽 방향으로 월남마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저수지가 월남 저수지라고 합니다. 천왕봉 아래에 위치한 저 마을은 월남마을인데요. 그 앞에 보면 또 커다란 월남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마을 뒤편에 저 양자봉이 있는데 저 양자봉은 양자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서쪽 방향으로는 도갑사가 있는데 도갑사에 내려가기 전에 요 앞에 구정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향로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구정봉 너머 밑으로는 용암사지 마애불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상당히 그 힘이 넘치는 이렇게 무사와 같은 그런 힘을 지닌 그 마애불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쪽으로는 그 노적봉이 자리 잡고 있고 저 밑에는 사리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영산강 하구인데 그 무안과 영안군의 어떤 경계고 목포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월제산 뒤편으로는 영암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암읍 지나서 그 다음에 신북 지나면은 나주가 나오고 그 옆에 또 그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가 멀리 보입니다. 저기 이쪽 북쪽 또 화순, 또 저쪽으로는 장흥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월출산 소사지로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명산 대천에 이렇게 그런 어떤 명산들마다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곳은 이 천왕봉 이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쓰여져 있는 월출산 소사지 안내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시면 통일 신라 시대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국가에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낸 소사터로서 이렇게 명명돼 있는데 이 지역 이곳 천왕봉에서 옛날에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어떤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밑에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옮겨 있지만은 옮겨서 지내지만 옛날에는 이곳에서 선조들께서 그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